자, 그 다음에 그 유치권, 그지? 무슨 권? 유치권, 담보물권, 유치권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그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죠? 그 프린트 한번 보면, 자,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담보물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채권, 그지? 근데 여러분, 그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그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지? 근데 여러분, 그지? 여기 용어, 그냥 돈만 빌려줘, 1억 빌려줬다. 이거 그냥 채권이라는 말 쓴다. 무슨 권? 채권. 그럼 나중에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을 찜하면 이건 무슨 권? 저당권이잖아, 그지? 그럼 요 저당권은 요 채권, 채무자가 돈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경매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기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걸 이걸 담보물권이라 하자. 물건 잡아놓는 거. 그럼 이렇게 담보물권을 설정했을 때는 요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말을 부른다. 그럼 채권이나 피담보채권은 실제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담보를 설정했을 때는 이 채권을 무슨 담보 채권이라고 부른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또 만약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보증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세 개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그지? 단지 이제 부르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집에 가서 가면은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지? 밖에 하면 친구는 천일생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은 저보고 뭐 교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다. 그럼 항상 이런 담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그럼 요 채권이 성립하고 부동산을 찜하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권? 질권. 질권은 전당포. 요 전당포제는, 그지? 전당포 주인은 채권자지. 아저씨 10만 원만 빌려줘요. 좋다 빌려줄게. 돈못 갚으면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뭐? 질권. 근데 시계, 여기는 그, 여러분, 거기 그림.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누가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을이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됐습니까? 그럼 갑은 시계 수리했잖아요, 그지? 그럼 시계 수리하면은 뭐 시계 수리비 채권, 다시 뭐 시계 수리비 채권은 누구? 빨리 갑 맞습니까? 맡긴 사람은 누가 맡겼습니까? 을은 채무자. 근데 이제 그럼 시계 수리공, 그지? 시계 수리업자는 시계 수리비를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면서 무슨 권자? 유치권자. 유치권은 그러면 반드시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 시계. 그럼 시계 수리하고 만약에 카메라, 비디오, 다른 거 물건 맡겨놓으면 그거는 뭐? 질권. 그러면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계 수리비와 관계 있는 물건, 뭐?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그걸 다섯 자, 아까 뭐?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라는 말 쓴다.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어디에서는? 유치권. 그럼 저당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그지? 자,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시계를 맡긴 사람 누구? 을은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병이지.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 그별세개 해놨잖아, 별. 별세 개가 붙은 거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시계 수리업자는 이제 당연히 시계 잡아놓을 수 있고, 그럼 무슨 비줄 때까지는, 시계 수리비 줄 때까지는 시계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무슨 권이라는 말 쓴다? 유치권. 그래서 그 밑에, 그죠? 별세개 있는 고면,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뭐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그 물건을 점유하고 반환을 뭐할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지?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해놨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지? 시계. 근데 만약에 시계가 필요하다. 어? 아저씨 시계 좀 필요하니까 좀 돌려주세요 하면 시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아까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럼 만약에 그럼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 맡겨놨다.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세요. 유치권 소멸한다 이게. 그러면 시계에서 카메라 바뀌었다. 카메라의 유치권, 유치권이 기준 질권으로 변하는데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그지? 그 두 개 짱짱짱. 자, 그럼 유치권의 특성 가는데, 유치권은 뭐? 특성. 그 19개는 꼭 해야 된다고. 근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시계 수리점 하시는 처음에는 여러분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시계 수리하다가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시계 수리비 채권. 그래서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뭘 잡아놓을 수 있다? 시계.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그걸 무슨 담보물건? 법정. 여러분 앞으로 법정 나오면 넣자. 빨리 뭐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런 말이지. 무슨 규정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뭐? 당연히. 법정 담보물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아까 저 뭐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 여러분 그런 거 봤죠? 건축업자가 건물 짓다가 부도나서 도망가 버렸다. 그 건물 공사 대금 못 받은 공사업자들이 무슨 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하는 거지. 그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되는데 그럼 반드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유치적 효력 이렇게 한다. 또 당연히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무슨 적 효력? 유치적 효력. 그럼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요거 4번 짱. 자, 근데 여러분 자, 예 듭니다. 고급 시계 수리했습니다. 무슨 시계 수리했습니까? 고급 시계 수리했단 말이죠. 자, 근데 소유자가 한 3일 후에 찾아가기로 했는데 강도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고 불안하다. 그래서 은행금고에 일시적으로 맡겨놨습니다. 자, 은행금고에 일시적으로 맡겨놨습니다. 그럼 은행은 뭐 직접 시계 수리한 아까 유치권자는 무슨 적? 간접. 그럼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 다시 누구를 직접? 채무자를 직접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됐습니까? 그거 잘 나온다. 그냥 자,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근데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 없거든.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럼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저당권은 등기해놨잖아, 등기. 표시해놓은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는 거, 이걸 추금력이라는 말씀이다, 이게. 그럼 저당권은 추금력이 있지만, 여러분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역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유치권은 맞나? 소멸하다.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무슨 역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죠.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과실 수취 넣으면 무조건 원칙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면, 자, 근데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까나갈 수 있다.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근데 유치권에는 효력적으로 금방 물어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선 변제 없지만 만약 이렇게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는 수취해갖고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잖아요. 까니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는 무슨 권이 있다? 별채권.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그죠? 그
채무자는 언제 갚으면 되노? 변제기에. 근데 변제기가 안 됐는데 채무자가 파산했다 해도 여러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채권자가. 그래서 별채권은 항상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냐 하면은 파산 시에만 나오는 단어다. 그래서 별채권이란 채무자가 뭐 할 경우, 파산한 경우 변제기가 안 되어도 자기 거 먼저 뭐 하는 거? 챙기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담보에는 별채권이 있습니다. 예외 없다. 일단 담보 물권에는 무조건 무슨 권이 있다? 별채권이 있다. 예. 그 다음에 8번 담보 물권 중에서 부정성이 가장 강하다. 자, 1번하고 8번하고 연결됩니다. 자, 아까 1번은 아까 좀 뭐 시계를 수리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시계 수리비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죠.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잖아. 그지? 법정. 근데 또 이제 여러분 부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저번에 저당권에서는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만다? 소멸하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유치권은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 갚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지? 소멸해야지. 그래서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어떻게 하다? 가장 강하다. 그 다음 9번 아까 했죠.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징. 그 다음 10번 짱짱짱. 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여러분 경매 신청 등기를 기준으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언제?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는 나중에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을 때도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있대. 예?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경매 신청 등에 성립한 유치권자 같으면 누가 돈을 갚아야? 경락인이 돈을 갚아야 물건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이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후에 성립한 경우는 경락인이 달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요거는 다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달라 하더라도 계속 버틸 수 있고, 그러면 경락인이 무슨 제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 못 돌려받고, 법률상. 여기는 유치권은 성립했지만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습니까? 이후에도 성립한다. 이후에도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이전에 성립했으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10번 하려면 끊고 핵심 단어 찾아라. 전에 하면 뭐? 있다. 후에 하면 뭐? 없다. 그치? 뭐. 되겠습니까? 짱짱짱.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요즘. 그 다음에 11번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여러분 그죠? 그 담보 물권의 가장 기본은 우선 변제인데, 유치권자는 이론상 다섯 자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하면 뭐 없지만, 실제에서는 아까 뭐 우선하는 것과 아까 과실을 수취하거나, 안 그러면 아까 경매 신청 전에 만약에 유치권 성립했다, 그럼 경락인은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무슨 변제받는 것과 같다? 우선. 그래서 여러분 국어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무슨 변제받는 것과 같다? 우선 변제받는 것과 같다. 그렇게 기억한다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도 없다. 뭐 먼저 성립했던 나는 모르게, 유치권자는 조금 무식하다. 나는 나는 내보다 먼저 성립했던 나중에 나는 필요 없고, 나는 뭐만 주면은? 돈만 주면 물건 준다. 뭐도 없고, 순위 없고, 우선 변제 없으면 순위 없다. 위아래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3번,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다? 경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이렇게 한다. 무슨 변제? 우선. 근데 여기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뭐를 위한 경매? 환가.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아까 했죠. 그럼 경매하는데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우선. 그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먼저 가져간다. 그럼 굳이 그런 경우는 경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유치적 효율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그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으면은 누가? 유치권자가 경매해가지고 자기 것 챙기면 된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받는 것과 같다? 우선 변제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 변제 없고 순위 없고 13번 뭐 있다? 경매 있는데 경매는 뭐를 위한 경매? 빨리! 환가를 위한 경매.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 14번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 성? 결연성. 그지? 15번 아까 그래서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교체됐다. 다른 곳으로 교체된 물건에는 유치권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유치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6번 또 중요하겠죠. 예.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 동그라미 승립. 변제기가 돼야. 근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실행요건.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있지만 임대차. 임대차에서는 아까 비용 누가 부담하노? 임대인. 그럼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인데.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유익비는, 만약에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금방 뭐래나? 허여 받았다 말이. 그런 경우는 유익비에 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무슨 기가 안 되어가지고? 변제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유치권은 변제기가 되어야 어떻게 한다? 승립.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7번 유치권은 법정담보이지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무슨 특약 가능하다? 배제 특약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시계 수리하면서 아저씨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시계 수리하면 바로 적시 주고 돈은 다음에 드릴게요 하니까 아저씨가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유치권 승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배제 특약 가능하고. 자 그럼 만약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됐습니까? 자 지금 누가 돌려달라고 하냐면 그 아까 위에 그림에서 병이 소유자가 소유자 또는 안 가면 을이 채무자가 시계 돌려달라고 한단 말이지. 뭐 달라고? 시계 돌려달라고. 위에 그림에서 누가? 병이나 을이 돌려달라고 하면 시계 수리업자 유치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돌려줘라 하는 원고 성소. 근데 판사님 저 사람 시계 맞지만 나는 지금 시계 수리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건 행사 중이에요? 유치권. 그럼 판사는 너는 시계 뭐하고? 돌려주고. 너는 대금 뭐하고? 시계 수리비 주고 하는 거. 그걸 무슨 판결? 상한급법 판결. 일부 성소 판결. 됐습니까? 판사는 소유자에게 시계 수리비 주고 수리공 너는 시계 돌려주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빨리. 상한급법 판결. 다른 말로 일부 성소 판결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담보물건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 성? 결연성인데 피담보 채권가의 무슨 성? 결연.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저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처음에는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물건과 목적물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성이 있다? 결연성. 됐습니까? 목적물과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인데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시계를 수리하고서 뭐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뭐 옷. 거기까지 됐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수리비, 세탁비 이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그거 비용하고 손해배상 그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거 이제 밑에 그림인데 그죠? 임대차에서 잘 나온다 그거. 여러분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이게. 요때 비용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626조. 필요비, 지출, 적시, 익비, 뭐, 종료시.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할 수 있겠냐?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그거.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인데. 자. 그럼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면서 반환을 하지 않고 계속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근데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뭐냐면 사용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무슨 료는 줘야 된다? 사용료. 자,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해야 빨리? 유치권. 됐습니까? 근데 임차인이 이렇게 유치권의 행사 점유하고 있어도, 반환을 거절하면서 점유하고 있어도, 비용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자,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누가 착해가지고? 착한 겁니까? 바보입니까? 그렇지.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6월 안에 비용 받아야 된다. 몇 월? 6월. 6월 안에 못 받으면 비용 못 받는다. 제척기간.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그 밑에는 또 요거. 임대차. 나가세요. 뭐 해지, 종료 다 좋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었다. 이건 불법 점유지. 무슨 점유 중에?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이건 몇 조? 203조. 비용 사안 처분권 있다 없다? 있다.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가도 비용 사안 처분권 있다 없다? 있다. 몇 조? 203조. 비용 사안 처분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그거. 그래서 비용 언제 비용이냐?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사안 청구권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거 굉장히 잘 내고. 자, 그래서 임대차 중에 비용에 관해서는 유치권 요거 꼭 기억하고 잘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있잖아요. 그거 무슨 건?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은 되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무슨 대금?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매각 대금, 명의 신탁, 채무 불이행 이런 건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원래 여러분 채무 불이행 하면 유치권 없는데, 채무 불이행이 2차적 채무 불이행은 유치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안 나올 거다. 그냥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왜? 왜 채무 불이행 하면 유치권 없노? 채무자가 위반해 가지고, 채무자가 약속 지키지 않아가지고, 다시 채무자가 뭐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대한 손해배상이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거든. 반드시 유치권이 되려면은 뭐 물건으로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까? 예. 채무불이행하면 이건 누가 사람이 뭐 지키지 않아서, 약속 지키지 않아서,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자, 근데 요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인 손해배상하면 이건 무슨 건 있다? 유치권. 대표적인 건 어떠냐면, 여러분 개는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개가 지나가는데 사람 다리 물었다? 그럼 불법행위. 물건으로 인한 무슨 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말이지. 그럼 개 잡아놨다. 개 소유자가 와서 개 주세요. 아, 이게 치료비 20만 원 들어가지고 개 줄 수 없어요. 그럼 치료비 받을 때까지 개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걸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건 있다? 유치권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물과 채권, 다시 뭐 목적물과 채권, 그 두 개는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결연. 근데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얘가 있냐면 그 밑에 여러분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잡아놓으면 유치권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수리했는데 소유자가 아저씨 내가 지금 급해서 그렇는데 자동차 돌려주면 나중에 급해서 그런데 내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자동차 돌려주면 요 근처에서 하니까 나중에 저녁 때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믿고 자동차 줬다 안 줬다? 줬다.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고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근데 몇 년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자동차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오일을 교환하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입니다.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채권 언제 발생하고? 옛날에 우연히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을 이번에 뭐 했다? 점유했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반드시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채권은 언제 발생하고 빨리? 옛날에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되고 결연성.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연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유치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자, 그 다음에, 요, 조금, 이제, 우리, 여러분, 저 407페이지 안 보는데, 몇 페이지? 407페이지 안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저 그, 아까 빌라 공사했는데, 어? 뭐 공사했는데? 빌라. 공사 대금 못 받았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권 행사? 유치권 행사인데 전체 다 점유할 필요 없고 몇 호? 201호 이것만 점유하고 있어도 됐습니까? 이 물건 전체에 대해서 무슨 권? 전체 경매 대금에서 자기 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다. 다시 그거 한번 보면 갑과 을의 계약, 을의 구분 건물 201호 202 전체를 수리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뭐하지 않자 지급하지 않자 갑이 몇 호만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거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갑의 유치권은 을의 구분 지금 을이 몇 호로만 점유하고 있어도 2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이 201호 점유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뭐 몇 호? 1호와 2호 전체 대금에 대한 유치권. 무슨 최대금? 전체. 그래서 201호 2호 전체 공사대금 피담자만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 됐습니까? 무슨 대금? 전체 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뭐한다? 승립. 1번 정답. 2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갑은 을의 구분 건물 1, 2호, 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것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뭐하고 있는 것만? 점유하고 있는 것만. 근데 아까 유치권은 1호, 2호 대금 전체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이고 근데 경매하려면 뭐하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는 물건만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호, 2호 전부를 경매하려면 몇 개 점유하고 있어야? 두 개 모두 점유하고 있어야. 그 다음 아까 무슨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는 없다. 1호를 만약에 경매하되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고 승낙 없이 병에게 임대했다. 승낙 없이 임대하면은 무슨 반으로 본다? 윗반으로 본다. 무슨 청구?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럼 자 어쨌든 무슨 반이고 윗반이지. 그러면 임차인 병은 을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꼭 기억한다. 자 요 존
28의 기출 문제인데 어렵다, 그지? 다시, 요 지금 1호, 2호 대금, 1호는 점유하고 있어도 요 채권은 어느 거? 두 개의 전체의 돈 받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경매하려면은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있어야 경매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거 409페이지 안 보는데, 가래 변제 충당 한계점은 없습니다. 아까 19개 그 밑에다가 무슨 변제 충당? 가래 변제 충당. 여러분, 가리 변제 충당은 점유하는 담보. 뭐 하는 담보? 점유하는 담보. 뭐 하는 담보? 점유하는 담보. 그지? 그럼 유치권과 질권은 만약에 경매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다시 뭐가 훨씬 많이 든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그런 경우는 경매 못 하잖아요. 그걸 채권자가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 돌려주는 거. 이걸 무슨 변제 충당? 그럼 유치권자는 간이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12페이지 보면 찾습니까? 예. 412, 412,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포기, 점유상실, 물건 없어지는 거, 그 다음 피담보채권 소멸,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치?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지금 요거 아까 갑을 병이잖아, 그지?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병이 소유자죠, 아까. 그림. 그럼 지금 시계 수리업자가 점유하면서 무슨 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유치권. 그럼 만약에 그럼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병. 병이 이 시계를 누구한테 정에게 팔아가지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무슨 권? 저당권. 잠깐 쉬었다 합니다.